반가워요 여러분. 삼성 그랑테 AI 건조기 16kg 한 달 사용기 오늘 시작해 볼게요. You took my hand and pulled me out of reach from my hopes and dreams. You played your part, you fooled me. 여러분 제가 패션 유튜버도 하고 육아도 하고 살림도 하고 이 세 가지를 다 하거든요. 진짜 시간이 없어. 그래서 다시 빨래를 건조기에 돌려놓고 나서 저는 바로 못 꺼내는 경우가 99%예요. 제가 최애 기능인데 구김 방지 기능 있잖아요. 구김 방지 기능을 설정을 해두면 반나절이 지나고 아니 솔직히 하루 지나고 빨래를 꺼낼 때도 있어요. 그런데 끝도 없이 나온다. 아니 16kg잖아요. 여러분 빨래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그러고 나니 아직 또 남았어. 여러분 빨래 산 16kg가 이 정도예요. 빨래가 구겨져 있느냐? 빨래가 완전 그냥 이렇게 봉봉하게 뽀송뽀송한 느낌으로 빨래가 그대로 있거든요. 여러분 저희 집은 전원주택이거든요. 처음에 이제 빨래 건조기 같은 걸 생각을 못했어요. 그래서 세탁실이 너무 좁아서 세탁실에다가 건조기를 둘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저렇게 이렇게 주방에 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가전제품들이 주방이나 거실로 들어올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 집 인테리어와 잘 어울리는가. 너무 모던한 거죠. 우리 집하고 좀 잘 어울리는 듯. 우리 집이 전체적으로 화이트 인테리어거든요. 그래서 제가 화이트를 골랐고 16kg인데 기존에 제가 쓰던 것보다 부피감은 작아지고 내부는 되게 굉장히 커지면서 외관도 너무너무 군더더기 없는 저 간결한 디자인. 그리고 위에 저 실버 포인트 보이세요? 실버 포인트까지 원래 저기 있었던 친구처럼 너무 잘 어울려요. 그리고 저희 집처럼 이렇게 뭐 주방이나 아니면 거실에 건조기를 둬야 하시는 분들은 아마 너무 시끄러운 거 아닐까 아마 소음을 제일 걱정하실 것 같아요. 이게 최신형이라서 그런지 아무튼 제가 기존에 3년 동안 쓰던 제품보다는 확실히 소리가 부담이 덜 하더라고요. 소리가 완전 안 난다 이건 아니에요. 소음이 있지만 너무 거슬리지 않을 정도의 소음이거든요. 여러분들 한번 들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저는 되게 아날로그를 사랑하는 사람이거든요. 디지털이랑 좀 안 친해요. 어려워하거든요.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솔직히 아직도 한 달 동안 사용하면서도 사용 설명서를 안 봤어요. 이유는 너무 쉬워서. 저 이렇게 동그란 버튼 있잖아요. 저거를 돌려가면서 제가 딱 보면 글자가 상세하게 마치 꼭 설명서 보듯이 친절하게 화면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화면에 나오는 대로 제가 이렇게 돌려서 선택만 하면 되니까 너무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 번 사용을 하니까 저 AI가 제 사용 패턴을 파악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딱 켜서 AI 건조를 누르면 제가 하던 스타일대로 돌아가더라고요. 이거 진정 AI 맞죠? 제가 예전에 건조기를 막 구매할까 말까 이렇게 고민할 때 우리 지인이 한 말이 완전 와닿았거든요. 건조기 사용하고 가장 좋은 게 뭔 줄 알아? 검정 옷을 찐검정으로 입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공감하시죠? 우리 검정 옷 빨고 나면 그 먼지들 있잖아요. 먼지 때문에 이렇게 뿌옇잖아요. 먼지가 거의 여러분 90%는 다 떨어져 있다고 보면 돼요. 허옇던 것들이 지금은 되게 깨끗하죠. 건조기를 쓰고 나서는 먼지가 제거되고 나니까 검정 옷을 정말 시크하게 입을 수 있다는 거? 전 그게 너무 좋아요. 더 좋은 건 이거예요. 아이들 같은 경우는 옷을 솔직히 진짜 어릴 때는 막 옷을 물어뜯을 때도 많고 막 침 닦고 올 때도 많고 그렇지 않나요? 아이들 옷 같은 경우는 좀 특별 케어를 하고 싶잖아요. 막 삶아 입히기도 하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건조기를 사용하고 처음으로 우리 꼬맹이 옷을 돌렸을 때 완전 깜짝 놀랐어요. 먼지가 이만큼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꼬맹이 속옷, 뭐 겉옷, 내복 이런 옷들에서 나오는 먼지 양이 어마어마한 걸 알고 제가 좀 사실 미안했어요. 이렇게 많은 먼지를 제가 그동안 그냥 햇빛에 살균된다 생각했다니
특히 뭐 요런 꼬맹시 요런 속옷 같은 거 있잖아요. 요런 거, 요 귀요미들 요런 거. 요런 것들 먼지 싹 제거되니까 뭔가 크게 힘 안 들이고 제가 살균까지 한 느낌? 바쁜 엄마의 약간 좀 죄책감을 좀 덜어주는 느낌? 뭐 그런 거 있어요. 좋아요. 그 삼성 그란데 AI 건조기 이번 16kg 이 버전은 그 필터가 그 올인원으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한 개 꺼내서 청소하기가 되게 쉬워요. 저 같은 경우는 또 약간 깔끔죠. 필터 사용하고 나서 매번 그 물 세척 하거든요. 물 세척해서 말려서 쓰는데 일단 이제 한 번에 꺼내서 이렇게 딱 걸러내고 물 세척하기가 좀 쉽다는 점, 그런 게 너무 장점이고. 지금 이 삼성 그란데 AI 건조기는 열 교환기가 따로 있거든요. 여기 이렇게 저 안에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전 제품들은 한 달에 한 번 열 교환기를 청소하는 걸 권장을 했는데, 이 모델은 여러분 여기 마이크로 필터 보이시죠? 이게 있어서 열 교환기 청소를 한 달에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300회에 한 번을 권장한다고 하니까 우리가 매일 빨래를 한다고 해도 1년 이상은 청소를 안 해도 되는 거죠. 요것만 그냥 간단하게 청소하면 되는 거예요. 이것도 두 달에 한 번? 우리 집은 호텔? 여러분, 저는 이 건조기 사용하고 나서 또 좋은 점 중에 꼽으라고 하면 세 손가락 안에 꼽히는 부분인데, 수건 있잖아요. 호텔 같거든요. 수건을 여러분 예전에는 건조기 없을 때는 이렇게 말리고 나면 왜 빳빳한 거 아세요? 이렇게 할 때 얼굴 닦아낼 때 아프지 않으세요? 막 그런 적 있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섬유 유연제를 쓰지 않아도 굉장히 부드럽고 뽀송뽀송하고 그 느낌이 너무 좋아요. 그리고 또 좋은 점은 이제 침구 털기인데, 뭐 여러분 이불 같은 경우는 언제 한 번씩 빠세요? 막 진짜 뭐 이틀에 한 번, 3일에 한 번 이렇게 빨리는 아니잖아요. 저 같은 경우도 일주일에 한 번씩 두 번 정도 먼지 그 이불 털기 코스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열로 인해서 그 뭐 각종 뭐 진드기부터 그런 각종 미세한 잡균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또 많이 제거가 되고 먼지 털어지는 건 당연한 거고. 왕뽀송. 심지어 뜨끈뜨끈해. 호텔 이불 됐어요. 여러분, 이불 먼지 털기 코스로 한번 돌리면 이 정도 먼지 나와요. 잘 때 딱 덮으면 뽀송뽀송하여라. 그거 너무 좋아요. 여러분 혹시 14kg도 있고 뭐 16kg도 있고 더 작은 용량도 있는데 뭐 그렇게까지 필요할까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은, 저는 단언컨대 16kg를 권해요. 저는 그 전에 14kg를 써봤고, 또 우리 친언니가 같은 거를 9kg를 샀었거든요. 근데 진짜 작은 거는 너무 활용도가 너무 떨어지고, 이불 하나를 조금만 큰 이불도 잘 되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14kg보다도 16kg가 2kg 차이여도 큰 차이 느끼거든요. 일단은 통이 커서 그런지 같은 비슷한 양의 빨래를 늘 넣는데도 시간 단축되는 거, 그거 확실히 있고, 그러면 이제 전기세도 절감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겨울에 우리 막 부피감 있는 이불 있잖아요. 그런 거 한 개 넣고 빨아도 어디 접혀지는 부분 없이 완벽하게 먼지 제거 잘 되고 잘 건조되거든요. 조금이라도 통이 모자라면 여러분 이게 그 먼지가 필터로 다 못 가고 이렇게 겹쳐진 사이사이 끼기도 하거든요. 제가 경험을 했었었는데 확실히 이제 16kg가 되고 나니까 그런 부분들이 더 좋더라고요. 그래서 큰 거 사야 되나 꼭 하시는 분들은 저는 큰 거를 권해드려요. 크다고 부피가 큰 건 아니거든요. 안에 통이 크더라고요. 그 건조기를 여러분 꼭 빨래 건조하는 용 말고 먼지를 털어내는 용으로 사용하시면 너무 좋거든요. 그래서 매일 빨기 힘든 겉옷이나 아니면 니트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그리고 패딩류 이런 것들은 건조기로 들어가는 게 좋아요. 그렇게 해서 확 돌리고 나면
부피감도 살아나고 먼지는 싹 털리고 꼭 제가 빨아입은 것처럼 그런 느낌 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막 1년 내내 초미세먼지와 미세먼지와의 싸움에서 이 건조기가 우리 건강을 지켜준다고요. 특히나 삼성 그란데 AI 건조기는 스마트 싱스 앱 있잖아요. 그거 설치해서 날씨 알람을 켜두면 날씨에 맞춰서 추천 코스가 보이거든요. 그래서 뭐 습기가 많은 날은 조금 더 건조 시간이 길다든지 아니면 건조한 날은 조금 더 단축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날에도 날씨에 따라서 건조 코스를 추천을 해줘서 뭐 옷 관리하거나 뭐 이불 같은 것도 건조하기가 더 편한 거죠. 여러분 잘 보셨어요? 오늘은 제가 삼성 그란데 AI 건조기 16kg를 한 달 동안 한 10번 이상은 써봤겠죠. 2-3일에 한 번씩 빨래를 돌리는데 써본 후기를 여러분들과 공유하는 영상이었어요. 저의 의견은 애매하며 큰 게 낫다는 거 그리고 너무 똑똑하다는 거, 그게 결론이에요. 그럼 여러분 오늘 또 봐주셔서 고마워요. 저 가볼게요. 안녕. Bing. Feels like everything's crumbling. All the windows are shattering.